최근 2년 사이 4차례나 태풍이 남해안을 강타해서 여수 지역 항만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여수 신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파제 보강 공사에 나섰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2012년 여수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산바.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태풍이 상륙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덮쳐 도로와 난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여수세계 박람회 랜드마크인 비고는 전기시설이 침수돼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당시 박람회장 내에서만 250억 원이 넘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여수 신항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를 높이는 보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방파제 418m 구간에만 공사비 260억 원을 들여 현재 7m 높이의 방파제를 11m로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육지와 오동도를 연결하는 서방파제 구간도 실시 설계비 13억 원을 확보해 조만간 방파제 보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지 콘크리트 자설이 완료가 되면 여수 신항 내에 더욱더 안전한 구조물이 되어 태풍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최근 2년 사이 여수 신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만 4개. 남해안 지역은 최근 반세기 동안 수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보다 대여섯 배 높은 데다 해수면 상승폭도 급격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의 내습이 잦아지면서 자연재해로부터 항만시설 보호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파제 보강공사는 오는 2018년 완공됩니다. MBC 뉴스 나현호입니다.